안녕하세요, 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거주하실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가 월촌역 8번 출구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스타벅스도 있죠. 오늘 매물은 여기 달서구 송현동인데요,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천천히 걸어가도 오늘 건물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그만큼 여기에서 가까운 입지이고요, 주변에는 건물 뒤쪽으로도 구축 아파트, 그리고 앞쪽으로도 구축 아파트는 이제 화성파크 드림쪽, 이렇게 해서 대부분 7,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각종 상업시설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골목길 진입하는 입구 쪽에도 이렇게 포인트 마트, 아주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 진입하는 도로도 지금 제가 이쪽 걸어가고 있는 이 도로가 10m 통과도로이고요, 그리고 이 10m 도로만 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8m 도로까지 접해서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금 걸어가면서 주변을 보시면 이런 다가구 주택들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여기 가깝고 주변에 생활 환경이 좋고 상업시설들이 많아서 원룸 투룸 이런 다가구 임대 수요자들이 꽤나 많이 찾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건물은 이런 다가구 임대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입지에서도 도로변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를 놓고 임대업 하기에도 아주 좋은 입지이고요, 주변 영업권이 좋다 보니까 내가 직접 거주하면 살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또 살기 좋은 곳이 나중에 집값 상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대구 아파트 경기 좋을 때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 나왔던 곳입니다.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네가 더욱 밝아질 수 있는 점이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잠깐 말하다 보니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분 조금 더 걸렸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편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코너변에 접해있고 주변에 이런 상가주택, 그리고 저층 아파트, 그리고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 모퉁이 자리 요지에 이렇게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한 바로 편의점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이 코너변에서 보면 제가 걸어왔던 도로가 10m 도로이고요, 건물 또 반대쪽 도로 여기 8m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평수에 비해서 아주 알차게 올라가 있으며 주인 세대 지금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공시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인 세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주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들어왔고요, CCTV는 바로 우측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총 6개 채널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보기에도 편하게 밑에 달려 있네요. 어떤 집들 대부분 다 천장 위쪽에 CCTV를 많이 달아놔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보기도 쉽더라고요. 자, 2층입니다. 2층 이렇게 세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모두 만실입니다. 여기는 지하철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구조는 원룸 하나와 그리고 투룸, 그리고 이쪽에도 원룸 총 세 가구로 원룸 두 가구 투룸 하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또한 2층하고 동일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가구 구성을 한번 봤어요. 이 건축을 하시는 분 특성이 방 칸살을 상당히 잘 빼십니다. 칸살이라는 점은 방 크기를 잘 빼는 분이셔서 임차인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일 위에는 여기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현재 비어져 있으니까 입주 필요하신 분에게는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될 것 같아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 현관입니다. 현관 신발장에 신발을 벗고 삼연동 중문을 열면은 바로 주인세대에 이어지는데요, 제가 딱 첫발 딛자마자 드는 생각, 여기 채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불필요한 전기는 외출할 때 차단할 수 있도록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불 끈 거랑 불 켠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채광이 아주 좋다는 점, 오늘 건물 딱 인상, 첫인상부터 좋은 매물입니다. 거실에는 여기 스탠드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안방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현관 옆쪽으로는 작은 방, 안쪽에는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에는 여기 편백 나무인지 이 나무향이 솔솔 나는 게 은은한 향이 참 기분을 좋게 하네요. 이렇게 주방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과 인덕션 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방에 필요한 점들을 참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대구에서 건축업을 정말 손꼽히게 잘 지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주방, 보조 싱크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뭐 빨래를 삶거나 오랫동안 국을 끓여야 되거나 할 때는 여기 샤시 문 닫아 놓고 여기서 끓이시면 바로 환기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을 생각을 해서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요즘 뭐 건조기라든지 세탁기 같이 놓지 않습니까? 이 베란다 공간 충분히 같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방 옆쪽에는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 방 또한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벽걸이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은 현관 옆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사각형 반듯하게 잘 구조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현관 옆쪽에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안방이고요. 안방도 침대 놓고, 그리고 뭐 화장대 등 마주하는 쪽으로는 벽걸이형 에어컨, 그리고 가로창, 이 창도 엄청 시원하게 잘 뽑아두셨네요. 안방도 굉장히 채광이 잘 들어오고요. 안방의 부분 내욕실과 샤워 부스까지 만들어져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세대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을 좀 더 설명드리면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옥상 오르는 쪽도 여기를 별도로 막으셔서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과 투룸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옥상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인세대 단독으로 쓸 수 있어서 이 계단실 공간까지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주인세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옥상도 이렇게 도어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상 나오시면 이렇게 옥상 공간입니다. 바닥도 방수도 아주 반질반질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 둘러보면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주변 한번 둘러봐 드렸고, 인근 도보 5분에서 10분 이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지금 아파트에 바로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학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5분이면 학산공원 산책로도 이용이 가능해서 거주하시면서 운동하시기에도 좋은 입지이고요. 그리고 이 앞산 쪽으로 바라보면 앞산 순환도로가 바로 있습니다. 순환도로는 차량으로 3분 이내면 앞산 순환도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적으로는 아주 편리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보로도 주변 생활 여건, 교통 이동 등이 참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송현동의 이 10m, 8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 내용 설명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두룸 2개, 주인세대 총 8가구입니다. 대지는 159제곱미터, 건물은 344제곱미터, 대지구평 산산시 48평이고요. 건물 104평입니다. 2019년 11월 12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1억 8천입니다. 대출은 5억 5천, 임대보증금 주인세대 만신시 3억 7천이고요. 인수가격 2억 6천입니다. 월 수익은 345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7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현재 주인세대 비워뒀습니다. 건물 매수하실 분이 세를 넣을지 아니면 거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입맛대로 조율할 수 있도록 공시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오늘 건물은 주변 현장을 둘러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